무언가 이 기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빼앗아가는, 네. 대체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어떤 문제가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닐까. 기계로 혹은 AI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마카세가 그거에 적당한 예였다고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결국에는 스토리 메이킹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오늘 먹으신 거를 로봇이 쫙 만들면 훨씬 빨리 더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사람이 앞에서 직접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서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경험과 이런 거를 이 결과물하고 섞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나 이런 걸 섞어서 할 때 똑같은 물건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 같이 그런 바로 거.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로 하면, 네, 그렇죠. 이제 그 직업이 살아남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를 신경을 좀 덜 쓰고 그냥 기계가 만들어줘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직업은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일단 불안해. AI가 영화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마 일자를 잃게 될 확률이 많죠. 경쟁력에 밀려서. 예, 그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 AI에 밀리는 거는 참을 수 없어요. 다른 인간한테 거의 밀리는 거죠. 인간한테 기분이 덜 나빠요. 사람한테 밀리는 건. 근데 진짜 영화판은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은 작가하고 그쵸? 배우가 네. 막 네, 파업하고. 뭐 지금 작가 파업하는 거랑 AI 또 관련이 있죠. 네. 네. 일반인들이 그 전문가의 분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에 비해서 전문가들일수록 자기 견해가 훨씬 더 빨리 AI에 대체될 네.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다 그래요. 맞아요. 웹툰 작가도 그렇고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저는 영화 평론도 그럴 것 같거든요. 야. AI가 대체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네. 제가 그 무슨 그 예술 작가의 전시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되게 한 페이지짜리 소설이 써 있더라고. AI가 쓴 거예요? 단어 몇 개를 키워드를 주고서 몇 번 돌리니까 그 스토리가 나왔대.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 스토리가. 기사도 지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최근에 미국에서 그 기자 가이드라인이 나왔던데요. 인공지능이 못 쓰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네. 근데 뭐 배우는 어떨 것 같아요? 배우 민아 씨 쪽도 안심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왜 어떻게요? 지금 막 만들잖아요. 지금 가사. 만들어지고 네.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만들고. 기술력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내 친구도 잠깐 들렀어. 인사해. 내 학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가상으로 만드는 아이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냥 SNS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밴드가 있고 그 안에 뭐 메인 보컬도 있고 뭐 댄스 그 메인 보컬 노래랑 이런 것도 해요. 노래도 보컬로이드가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요. 놀라신 것 같은데. 놀라. 찾아보시면 나와요. 되게 보컬로이드가 부른 노래가 있고 그 음악을 듣고 자라는 그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음악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그렇죠. 식의 노래를 부르는 창법에 익숙해지면 어쩌면은 그 노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연기를 AI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연기가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어, 그렇죠. 데이터가 쌓이고 근데 그 눈빛과 이런... 목소리와 우리는 안 그러냐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범죄자를 잡고 하는 또는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벌써 약간 뒤처져 있을 수 있고 방송이 나갈 때 또 바뀔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빨라요.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봤더니 법률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런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2019년, 2년 전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둔 바둑
시합처럼 이제 법률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대요. 세 팀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팀을 짜고 여기 아홉 팀은 변호사 두 명이 팀을 짜서 어디 12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이 세 개가 모두 인공지능 인간 협업팀이에요. 변호사 두 사람이 한 거는 이 안에 들지 못했어요. 3등 안에.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스크린상에는 여기 인공지능 판사, 원고, 피고가 떠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판결을 내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처리 건수가 뭐 100만 언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계가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뭔가 사랑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감정적인 요소나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판사한테 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리가 없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 다르다는 소리 안 나올 거고 단점들은 좀 없어지는 면이 네, 있겠죠. 그런 면이 다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런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루다 챗봇. 챗봇이라 그래서 챗봇. 예,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실제 메신저 대화 100억 건이 바탕이라 진짜 사람처럼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이게 이루다가 이제 발표가 됐고 불과 한 1, 2주일 만에 40만 명이 사용자가 생기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으나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데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나 되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갖고 논 거죠. 성적으로 이루다를 성적으로 뭐 노예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물론 금지어로 책정돼 있지만 금지어를 피해서 하는 법 그래서 성희롱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루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계속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구누구 계좌번호 뭐가 탁 나와요. 계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이거 어떻게 학습했냐 그랬더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은 건데 톡에서 우리가 애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연애에 넘기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이거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결된 주소가 나온다던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보들이 딸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논란. 개발업체는 연앱 운영 당시 이용자들에게 메신저 대화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바치고 있죠, 우리가. 이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뿌리 깊은 그 편향이 들어있어서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판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 지난 수십 년간에 우리 판례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판례 안에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고 그렇죠. 옛날에 이루어진 그런 판결들을 다시 반복할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